네, 2023년 11월 14일 유신쇼 먹쇼 먹방.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한 오랜만에 대하 묵은지찜입니다. 원래 코형님께서 먹쇼 맛집을 신청하셨는데 찾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 컨디션도 난조고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먹쇼로 대신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내일 먹쇼가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먹쇼 맛집은 좀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, 그러니까 먹쇼 맛집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먹쇼 맛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, 그 제가 먹쇼 맛집을 할 만한 데가 이게 이제 맛집이어야 되는데 맛집이 아니면 또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건 나중에 고민을 해보고, 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먹쇼를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.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현기증이 나서. 원래 찜은 국물이 별로. 한 2시간을 끓였기 때문에 감자도 먹어보고. 여기에 주인공은 묵은지이기 때문에 묵은지가 오래 끓여가지고 완전히 다 보세요. 찢어지는 게. 이게 묵은지찜은 이렇게 사갔다고 할 정도가 있는데 녹는 게 있는데 아삭아삭 하는 걸 좋아하신 분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삭은 걸 좋아하는데 먹고 오래 삶은 묵은지는 국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시원하면서도 입에서 녹아요. 밥을 싸가지고 오 마이 갓. 콜라보다는 일단 물을. 물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. 물을 좀 먹어야 돼. 묵은지가 이게 엄청 큰데.
아, 또 눈물이 나네. 맛있는 걸 먹으면 눈물이 나. 오, 이건 엄청 큰데? 밥을 다 먹었는데. 묵은지인데 라스트 밥을 다 먹어가지고. 자,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소장 콜라도 미리 준비. 자, 이제 비닐 장갑도 잘 사야 돼. 이게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. 손가락이 안 맞아. 좀 까서 새우 옆에서 그 새우 까주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, 고기 구워주는 사람, 새우 까주는 사람,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. 너무 끓여가지고 새우가 바삭바삭하네.
너무 끓여버리니까. 새우는 뭐 그냥 먹어도 맛이. 아, 이게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초장을 좋아해서. 안 보이는데 이거 까는 거. 아씨, 까이는 장. 여기서 깎아 그냥. 위에서 이렇게 딱. 파리. 초장 맛을 봐야 되는데.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. 이렇게 먹으려면 방송이 아니면 더 편하게 먹는데 어쩔 수가 없어. 먹쇼 최적의 공간이 아니라서. 새우가 이렇게 익혀가지고 탱글탱글할 때 먹으면은 딱 까지는데, 이거는 푹 삭아가지고 김치랑 거의. 보여주면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. 다 바스라지기 때문에.
새우 먹는 거안 나왔다고. 새우가 이렇게까지 바스라졌는지는 몰랐어. 모양 형태가 나오기가 지금도 찍는 순간 바스라져. 흘렸네 한 방울 또. 너무 잘 먹었다. 묵은지 하나. 라스트로 짜진 않기 때문에. 아우 좋아, 아주 좋아. 자, 코용님께서 신청하신 먹쇼 먹방,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대하 묵은지 찜이었습니다.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내일은 한우 시래기 국밥입니다. 한우가 들어간 시래기 국밥, 오랜만에 한번 추노 국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코강사님이 좋아하시겠네. 국밥 좋아하시니까. 자, 오늘 먹쇼 끝.